이번 시간에는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목동고등학교 문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먼저 볼게요. 1번. 그림 가는 어떤 물질 A, B, C, D의 온도와 저항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 A랑 B랑 C랑 D랑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없어. 그중 하나의 물질을 자석 위에 떠 있는 모습이다. 자, 이거 마이스너 효과였죠. 자석 위에 떠 있는 거. 마이스너 효과. 뭐가 나타내는 거야? 초전도체가 나타내는 겁니다.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D에 해당하는 것이 초전도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기억. 나와 같은 상태에서 전기장이 0 맞아요. 전기장이 0이니까 전력 손실은 어떻게 돼? 최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 니은. 나와 같은 상태의 물질은 자석에 뜨기 때문에 반대적인 성질일 때, 그래서 같은 상태에 밀어내는 성질이기 때문에 강자성이 아니라 반자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MRI, 자기부상열차 등이 있다. 맞죠? 리을. 나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은 초전도체인 D이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1번의 답은 디귿 리얼되는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2번 문제 볼게요.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전기제품의 대부분 반도체 소자로 작동이 된대. 그래서 주로 규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라고 나와있어. 규소는 14족 원소죠. 14족 원소예요. 자, 그래서 기억. 순수한 반도체, 순수 반도체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남는 전자가 없다, 그지? 여유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네요. 규소에 붕소를 넣었대. 붕소,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데 붕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원자과 전자수가 3개예요. 그쵸? 그래서 도핑하여 만드는데 전자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형태를 양공이라고 하는 양공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의 빈 공간이라고 해서 P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맞는 내용이야. N을 넣으면은 N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반도체를 접합할 거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하는 거야. 증폭작용을 한다. 이 증폭작용을 하는 것은 누가 증폭작용을 해? 트랜지스터가 증폭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폭작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야. 리얼. 발광 다이오드야. 빛이 나는 거다, 그지?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가했을 때 빛이 나는 원리를 이용한 거야. 바뀌었지? 그래서 옳은 답은 2번, 니은 하나만 되겠네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연결된 평면 구조야. 자, 이거, 이 신소재를 뭐라고 했다? 그래핀이라고 했다, 그지? 그래핀이야. 자, 투명하다라고 했어. 투명하면서 열전도율이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 답이 되겠네. 나머지 것들도 보자. 흑연과 같이 흑연에서 한 겹만 떼낸 거지 전류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고요. 가볍고 강도가 매우 크다. 두께는 너무 얇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감싸 원통형이지. 탄소나노튜브는 이러한 소재를 구의 형태로 감싸서 제작이 되고요. 구부릴 수 있는 영상 표현 장치, 전자 종이 등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3번에는 1번입니다. 투명하다라고 돼야 되겠네. 4번 볼게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인데요. 자, 0에서 4초까지는 시간에 따라 속도 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0에서 4초는 속도가 증가하는,
그리고 4에서 8전후 속도가 일정한 등속운동하는 구간, 그리고 8에서 12초는 속도가 감소하는 구간이야. 근데 속도가 마이너스 음이 아니다. 그치? 방향은 안 바뀐 상태입니다. 자, 0에서 4초 동안의 이동거리 물었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뭘 나타내면 돼? 아래쪽에 넓이 구하면 된다. 그치? 그러면 요렇게 구하자. 4, 3, 12에 6 해서 18.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 되겠네. 니은 6초일 때 물었어. 그치? 6초일 때. 자, 6초일 때는 속도가 일정한 상태야. 그치? 그래서 등과 속도 운동이 아니라 어떤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됩니다. 디귿.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물었어. 그치? 그러면 0에서 4초 사이에 속도 변화량이 3이잖아. 그러면 1초일 때라고 물었잖아. 그치? 1초일 때. 그러면 1초일 때는 얼마? 4초 동안에 3이니까 1초 동안에는 4분의 3이니까 0.75 될 거야. 그래서 디귿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속도의 크기 물어서 속도의 크기. 9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다. 자, 그럼 9초일 때는 여기를 4등분 할 거야. 그러면 8, 9, 10, 11 4등분하고 6도 4등분을 해. 그러면 4분의 1만큼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돼? 8일 때 6이었는데 9초일 때는 1.5가 감소되니까 얼마 나와? 4.5m per sec 이렇게 나올 거야. 속도 크기. 자, 얘도 마찬가지로 4로 나눌 거야. 그래서 전체 속도 변화량이 3인데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0.75잖아. 1초에 0.75니까 2초 지났으니까 3 플러스 0.75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 얘도 4.5m per sec 나오겠네. 그래서 9초일 때랑 2초일 때는 어떻다? 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 2kg 물체에 일정한 힘 F를 수평방향으로 작용을 했대. 그러면은 얘는 처음 운동량이 0이고요. 나중 운동량이 10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처음 운동량이 0이야. 그리고 나중 운동량이 10이야. 그치?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이 10만큼 변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나중 운동량에서 뭘 구할 거냐면 속력 구할 거예요. 질량이 2kg이니까 속력이 얼마 나와요? 5m per sec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처음 속력은 정지에 있으니까 0이잖아요. 나중 속력이 5m per sec야.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럼 5초 동안이니까 가속도 구하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니까 시간은 5초고요. 속도 변화량은 0에서 5니까 5m 매초 됩니다. 그럼 가속도 얼마 나와요? 1m per sec 제곱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그림과 같이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라고 나와있다. 높이가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지? 여기서 높이가 다르다라는 거.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각각 수평방향으로 던졌대. 그래서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는 시간은 A가 B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근데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같으니까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같기 때문에 속력은 수평방향의 속력은요 A보다 B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라고 했어.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높이가 같으면은 동시에 떨어지는데 A, B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B가 먼저 지면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속력은 누가 더 커? B가 더 크다. 맞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잖아. A와 B의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연직 방향에는 뭐만 작용해? 둘 다 질량이 같은 물체니까 둘 다 중력이 동일하게 작용할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같다라는 것까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7번 문제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4kg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게 뭐라는 얘기야? 충격량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충격량? 충격량이랑 같은 것이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자. 8초 후 이 물체의 속력은 물었습니다. 그럼 8초 동안의 충격량 구할게. 이 넓이가 충격량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넓이가 충격량이니까 넓이 구했더니 얼마다? 68 나오더라 라는 거. 얘가 운동량 변화량이죠. 얘가 운동량 변화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둘게.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20 나올 거고요. 운동량 변화량이 68이니까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서 운동량 변화량 더하면 되니까 88 나오겠네. 그럼 얘가 질량 4 곱하기 속력이니까 속력이 얼마 나와요? 22m/s 나온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1kg 물체 B를 그럼 질량 2kg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1kg 물체 B를 향해 4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이다. 그럼 A는 운동량이 BA의 운동량이 얼마야?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8이다. PB의 운동량은 얼마였다? 0이었다 라는 거지. 자, 근데 충격량이 얼마야? 3N/s다 충격량. 자, 그러면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충돌을 했지. 충돌하면은 A는 부딪혔을 때 이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감소해. 그래서 얘의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고? 5가 될 거야. 그리고 예, BA 나중 운동량도 얼마 된다? 얘는 3이 될 거야. 그쵸? 자, 요렇게 두고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은 충돌 과정에서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넓이랑 같으니까 기억 내용 맞고요. 충돌 후 A의 운동 방향은 지금 오른쪽 방향인데 운동량이 8인데 충격을 3밖에 안 받았지. 그러면 운동량보다 충격량이 작기 때문에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에는 틀렸어요. 충돌 후 A의 속력 물었어. 자, 운동량이 5가 됐잖아, 충돌 후에. 그러면은 질량이 2kg이니까 속력 구하면 속력은 2.5m/s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그림은 연소와 세포호흡에 의해 포도당이 분해되는 거다. 얘가 연소, 여기가 세포호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포호흡에서는 뭐가 작용해?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거고, 자, 산물 포도당 동일하고요. 그리고 생성물질도 이산화탄소와 물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소와 세포호흡의 공통점은 에너지의 일부가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맞지? 포도당의 연소는요, 열에너지나 빛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고요. 중간 생성물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얘는 열에너지와 ATP 형태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다. 세포호흡은 효소가 관여하여 연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세포호흡은 효소가 관여하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더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야. 천천히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연소와 세포호흡 결과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생성물이 갖고 반응물도 같기 때문에 발생되는 에너지 총량도 같은 거야.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는 3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자, 어떤 화학 변화의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는 거. 그러면 반응되면서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입니다. 얘가 이화작용이죠. 자, 이때 A는 반응열 될 거야. A는 반응열 될 거고요. D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E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 풀 거야. 자, 이 화학 반응은 이화작용이니까 세포홉에 가깝다. 맞죠? 효소를 사용하면 D가 E로 줄어든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 A는 반응열로 효소를 사용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나 변하지 않는다. 맞죠? 반응열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내용입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관 A에서 C에 5% 과산화수소 10ml를 넣고요. 실험을 했대. B에서만 기포가 발생했다라고 나와있어. A에서는 아무것도 안 넣었죠. 그래서 기포 발생 안 하고요. 생간을 넣었대. 생간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야. 이제 삶은간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효소가 변성이 되어서 재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서 같이 넣어준 거야. 자, 그러면 기역, 시험관 B에서 발생하는 기포, 어떤 기포 발생해요? 산소 발생을 하죠. 향 불씨를 갖다 대면 불씨가 밝게 탄다.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이 실험에서 시험관 B는 시험관 C의 대조군이다. 대조군은 뭐야? 원래 상태 그대로 둬야 되죠. 그래서 대조군에 해당하는 것은 시험관 A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조군 A야. 그래서 니은 틀린네요. 시험관 B에서 기포 발생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면 기포 발생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과산화 수소수가 감소했다라는 얘기야. 효소는 그대로고요. 이때 과산화수소를 넣어주면 기포 발생량이 늘어난다. 맞지? 효소는 그대로고 기질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이 됩니다. 됐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그림은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을 나타낸 거야. 그렇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 그림 2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은 DNA를 나타낸 거다라는 거고요. 그지?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 그리고 그림 2는 가가 전사, 나가 번역이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고 문제 볼게요. 기억, 그림 2에서 가 과정에서 DNA가 이동하지 않는 이유 물었어. 너무 크다, 그지? 분자량이 커서 핵공을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한 가닥,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는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에 들어있는 정보 물었어. 정보는 단백질과 RNA 합성에 관한 정보이다. 맞지? 전사되고 번역 단계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대장균. 대장균은 원핵세포야. 원핵세포기 때문에 핵이 없어. 그래서 전사랑 번역이랑 둘 다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되는 2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지구와 생명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다. 우리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었죠, 그죠? 산소가 이용되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광합성에서 생성된 물질 산소죠.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서 오존을 생산하였다. 맞죠? 철은 무른 게 아니라 단단하였죠.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가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원시 지구의 지각을 이루던 철은 대부분 바닷물에 녹아 철 이온 상태로 존재하였다. 맞지? 지각을 이루던 철 성분은 바닷물에 녹아서 산소하고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철 이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 되겠네요. 14번 문제,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기억,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했죠. 기억 내용 맞고요. 모든 화학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다. 아니지, 산화하는 반응인 것도 있고 안금생성 반응, 산과 연기의 반응, 중화 반응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다 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야.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5번이요. 그림과 같이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시험관에 넣고 가열하였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그럼 산화구리 CuO에다가 탄소가루 C를 반응을 시켜. 그러면 Cu 플러스 CO2가 발생을 할 거야. 그래서 화학반응식 이렇게 둘 거고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얘기가 뭐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야. 자, 환원된 물질은 구리가 아니라 무슨 구리? 산화구리가 환원이 된 거야. 그치? 기억은 틀렸고요. 산화구리는 붉은색을 띠는 물질로 변하더라. 순수한 구리로 바뀌었다. 환원되었다. 맞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기체 생성물이 석회수와 반응하여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맞죠? 어떻게 반응해요? 석회수 CaOH2 수산화칼슘수용액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은 CaCO3 탄산칼슘 앙금 만들어지고 플러스 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흰색 앙금이 생겼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다 라고 알면 됩니다. 됐죠? 16번 문제. 다음 가에서 라는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다. 그럼 화학반응식 완성하면 되겠네. 기억에 들어갈 거 O2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니은 광합성 반대 호흡이니까 여기에 니은 O2 들어가겠네. 메테인은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졌대. 자, 그러면은 산소가 전체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산소 3개를 떼내줘야 되니까 일산화탄소 3개가 필요하죠. 자, 요렇게 되면 돼. 기억과 니은은 같은 물질이다. 맞죠? 둘 다 산소고요. 디귿, 리을, 미음 합치면 8이 되네. 나와 다는, 나는 세포호흡, 다는 연소였죠. 그래서 둘 다 발열 반응 맞고요. 다에서 산화된 물질은 메테인이죠. 메테인. 라에서 환원된 물질은 철 아니고 뭐다? 산화철이 환원이 된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중간 객관식 문제들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서답형 문제들 전체 6문제 있네. 서답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 문제 1번 먼저 볼게요. 반도체를 이용했다라고 나와 있어.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는 거. 빛을 비췄을 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는 거 뭐 있다? 태양전지랑 적외선 감지기. 그래서 태양빛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드니까 전류가 흐르고요. 적외선을 감지해서 전류가 흐르게 하면서 적외선을 감지한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전기저항이 변하는 성질, 저항이 변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압력 감지기랑 감지하는 것들이 압력 감지기랑 온도 감지기, 얘네들이 전기저항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압력이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자, 이제 서답형 2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등가 속도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0.4초 간격으로 찍은 거래. 그럼 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볼 거야. 시간은 0.4초 간격이야. 그러면 0.4초 동안에 이동거리 볼 거야. 이동거리 0.4초 동안에. 얘는 10cm 이동했대. 그러면 0.1m 이동한 거야. 0.4초 동안에. 자, 그러면 0.4초 동안에 얼마? 0.2m 이동했고, 0.4초 동안에 0.3m 이동했고, 0.4초 동안에 0.4m 이동했고, 0.4초 동안에 0.5m 이동했네. 얘는 초, 얘는 미터. 이렇게 두자, 거리. 자, 그러면은 0.4초 동안에 0.1m 이동했으니까 여기에 속력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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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니까 속력은 0.4분의 1이니까 4분의 1m 매초. 얘는 4분의 2
미터 퍼세크 4분의 3, 미터 퍼세크 4분의 4, 미터 퍼세크 4분의 5, 미터 퍼세크.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맞아요.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야. 그러면 0.4초 동안에 4분의 1, 0.25미터 퍼세크가 변했대. 0.4초 동안에 0.25미터 퍼세크가 변했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 구할 거야.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0.4초에 따른 속도 변화량 0.25미터 퍼세크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0.625미터 퍼세크 제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0.625 나오겠네. 됐어요? 2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쭉 나와 있고요. 자, 질량이 같은 두 인공위성 AB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각도만큼 지구 주위를 각각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 부등으로 표시하라 그랬어. 자, 일단 중력 크기 나와 있대. 중력 크기. 중력의 크기는요,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질량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럼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중력의 크기는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멀수록 중력이 작은 거다. 그럼 A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중력이 클 거고 B가 거리가 머니까 중력이 작을 거야.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속도의 크기 물었어. 그치? 가속도의 크기.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각도만큼 이동한다 그랬어. 가속도의 크기. 같은 시간 동안 각도만큼 이동하고요.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요, 뭐에 의해서 비례한다? 힘과 비례하는 거야. 힘과 비례. 여기서 힘은 중력이지. 중력의 크기 누가 더 커? A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럼 가속도의 크기도 A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계속 원운동하기 위한 속도 크기 물었어. 속도 크기. 누가 더 빠른가? 라고 물었단 말이야. 속도 크기는요, 누구한테 비례해? 이동거리에 비례하지.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길수록 속도가 빠르다. 자,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A하고 B하고, A는 요만큼 이동할 때 B는 이만큼 이동하잖아. 그래서 이동거리는 A보다 B가 더 크다. 그러면 속도도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부등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서다평 4번 문제. 효소다. 그치? 자, 그러면은 1번 효소와 반응물이 결합하는 부위를 물었어. 그치? 결합하는 부위를 뭐라고 해?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활성 부위. 자, 효소는 ASD 중 어느 것인가? B가 효소죠. 반응하고 난 다음에 원래 상태 그대로 있는 거. 자, 가와 같은 상태, 합쳐진 상태야. 그치? 효소랑 기질이랑 합쳐진 상태라고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자, 이제 서다평 5번 문제 볼 겁니다. 어우, 5번 문제. 코돈이 되게 많다, 그지? 자, 그러면 DNA 염기 서열을 나타낸 거래. 그럼 이 DNA 염기 서열에서 뭐 해야 돼? 전사된 RNA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전사된 RNA를 정리를 해야 돼. 자, 전사된 RNA를 정리하면은요, 어떻게 나타나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유라실, 아데닌, 사이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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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실, 유라실, 아데닌, 구아닌, 유라실, 구아닌,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어. 시작 코돈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메사이오딘이라는 시작 코돈. 시작 코돈이 있을 때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종결 코돈이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치? 맞아요? 종결 코돈이 있으면 끝나. 자, 그래서 시작 코돈을 봤더니 뚜두두두두두두두두 AUG 이렇게 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시작이 되어서 이제 세 개씩 끊어. 세
3개씩 이렇게 끊어줘요. 3개씩 끊어. 자, 그러면은 얘 하나 만들어질 거고, 얘도 하나 만들어질 거고, 얘 하나 만들어질 거고, 얘 하나 만들어지는데 UAG라고 하는 것이 뭐다? 종결 코돈이야. 여기선 끝나는 거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 4개만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고 이제 문제를 볼 거야. 자, 이 부분에 포함된 유클레오타이드는 몇 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염기 한 개가, 염기 한 개가 뉴클레오타이드 한 개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염기의 수가 21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도 21개가 되는 거다. 유전 정보가 모두 전사된 RNA가 번역되었을 때 합성된 아미노산의 최대 개수 몇 개였다? 4개였죠. 위에서 코돈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다음 표는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된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거 유전 암호의 공통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6번이요.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었대. 그러면 질산은 AgNO3에 구리선을 넣으면은요 CuNO32 플러스 AG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얘는 금속만 보면은요 두 개의 은 이온이 있었는데 얘는 전자 두 개를 받아서 두 개의 은 금속이 되어서 석출이 되는 거고요. 구리는 원래 Cu였는데 얘가 Cu2+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었다. 그래서 이렇게 잃은 것이 얘가 받은 거고요. 구리 이온이 되니까 수용액에서 파란색, 푸른색, 파란색 용액이 되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관찰 결과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했대. 누구 때문에? 구리 이온 때문이고요. 구리 표면에 은백색 금속 가루가 붙었다. 얘는 은이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비커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 그냥 여기 있는 거 글로 설명하면 되지.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었고 은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환원되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목동고등학교 통화학과 문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